펌프트럭을 어떻게 해요? 아니 펌프트럭 하는 거야 말이야. 야 근데 우리 귀엽다. 어 나 좀 괜찮은데? 하나 둘 셋. 어쩌나 미아요. 미아요. 오순아. 야. 인 트 존 스 아니다. 존나 작다는데 화면이. 아 무슨 좀 힘들다. 애 새끼 왜 이래? 바꾸 좀 힘들다. 야 얘 왜 이래? 야 우순아 너 옷을 너무 못 입는다 근데 진짜 한결같이 못 입는다 어? 렌트 있구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순이 안녕. 아 또 존나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와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구나. 와 아니 근데 와꾸가 무너졌어. 잘못 때려온 것 같아. 약간 오차가 있었지. 야 우순아 캡처 앱 들을 때 일단 인터뷰 한번 해야지. 안녕하세요. 야 진짜 어색하다. 야 너 기다리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 또 오랜만에 한 1년 반 만에 인사드립니다. 야 우순아 일단 핫도그를 왜 나갔는지 그동안 뭐 하고 지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줘봐. 일단 핫도그를 나간 이유는 뭐 재밌게 해야 되나? 사연이 있는 거죠. 뭔가 다른 걸 계속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뭐 개인 채널이랑 여러 가지 프리랜서 활동을 했지. 그냥 다시 출연하게 된 계기는 얼마 전에 방탈출을 했는데 그때 이제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와 예전에 재밌었다 맞아 그때 그랬지 하다가 바로 다음 주에 연락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취지로 간다고 하니까. 근데 우순아 너 재미가 많이 빠졌다. 응 몰라 걱정하지 마. 미안해 재미없어. 우리가 한 3시간 만에 도끼 채워줄게. 풀스텝으로 채워줄게. 야 너 전성기로 우리가 만들어줄게 강제로. Let's go to the 강릉. 일단 내려 빨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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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용히 좀 부르잖아. 또 망했는데 자기가 좀 도와줘야 돼. 아 진짜 팬입니다. 어? 다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동의하다가 같이 아. 지금 김원순 채널 팬. 다 계속 얘기하더라고. 김원순 채널 팬이라고. 형 사람 좋은 거 같다고. 축하해요. 잘 되는 거 축하해요. 아니 인사 이제 알았어 안 해주시네. 책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 혹시 예약했어? 예약. 우리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맨날 오션뷰 제일 좋은 방송인데 이제는 신규예요. 혹시 예약해? 가자. 다 돌리자 빨리. 이제 형이 좀 소개 좀 해줘요. 오늘 이 자리가 이곳을 온 취지 생긴. 취지와 그 내용들 좀 얘기해 줘요. 강릉에서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는 지금 강릉이 산불 피해가 되게 심한데 엄청 심해요 근데? 엄청 심하지. 그래요? 이재민이 얼마나 됐지? 내가 알기로 마지막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는 150층 전수 됐어. 와. 근데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심할 때 강릉을 도와주는 방법은 멀리서 많이 찾아와 주는 건데 오히려 사람들 발길을 끄는 거예요. 산불 났는데 거기 가서 무슨 여행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은 여기를 많이 찾아와 주시는 게 강릉 시민들, 이재민들을 위한 길이라서. 그러니까 유튜버 입장에서도 강릉에 지금 컨텐츠 찍으러 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지. 그렇지. 거슬... 남들 집 잃어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가가지고 너네끼리 수영하고 술 먹고 놀고 있냐 라고 하는 컨텐츠 찍기도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크리에이터들도 오기도 되게 어려운데 우리 생각이랑 완전 반대로 관광 수익이라 사람이 많이 와줄수록 빨리 경기가 회복되고 복구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강릉의 왕자거든요. 강릉 프린스예요. 강릉 프린스가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거를 같이 좀 살려줘라. 도와줘라. 우리도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오늘 그래서 이 계기가 된 게 뭐냐면 핫도그 토이비를 통해서 객실을 팔자. 팔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생츄루스를 많이 팔긴 했었는데 플랫폼 통해서. 그치. 근데 그때는 생츄루스도 이익금이 있었을 거고 우리도 이익을 봤어. 우리가 수수를 당연히 먹어야지 당연히. 그치. 수수를 먹고 그동안 했는데 이번에는 먹지 말자. 진짜 원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수익들은 다 기부하자. 전액 기부. 네. 그래서 양쪽의 마진을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절대 없을 최저가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진짜 와, 앞으로 절대 없다. 그죠? 그건 맞죠. 이렇게 마진을 빼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최대한 낮추는 거죠. 최대한 낮춰서 최대한 많이 올 수 있게끔 우리는. 그러니까 최저가로 파는데 그 최저가 수익 중에서 또 빼서 또 기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시청자들은 여기에 어떻게 좀 기부를 한다거나 참여하기가 어려운데 참여하는 게 여기 와주는 여기 그냥 오는 게 참여하는 거 여기 오는 게 기부해 주고 관광해 주고 여기 그 시설들은 최대한 이용하지 말고 최대한 밖에 나가서 이용해 주고 아 맞잖아요. 아니 그래도 밖에 나서 막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있을 땐 웬만하면 밖에 쓰자. 그럼 우리가 여기만 있을 게 아니라 오늘 좀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좀 가봐야겠네. 그 대신 오늘은 이제 의미 있게 강릉 투어를 한번 형이 해줄 거야. 시켜줄 거야. 진짜 문제가 좀 있었던 데도 한번 가볼 거고. 아 있어. 형 호텔은 피해 봤어요? 호텔은 직접적인 피해 아닌데 지금 매출이 뚝뚝 떨어지니까. 아 다 취소하니까? 취소하고 이제 안 오니까. 여기가 최초 발화 지점이에요? 어 여기 있네. 저기 이거 불타갖고 색깔이 야 이거 불탄 거네. 어. 어 그러네. 맞죠 이거 불탄 흔적이죠. 어, 어 그치. 봐봐 다 폈잖아. 왜냐면 다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이런 색깔이 나올 리가 없지. 야. 아 이게 절 엄두 붙었다. 절도도 많이 했나봐 이거 불러가지고. 여기는 근데 발화 지점이니까. 형 저기 이거 집 다 무너져 있다. 맞죠 형 이거 무너진 거 맞죠? 응. 그러네. 이거 다 전소된 거 아니야? 야 집이 완전 탔네. 이 나무도 탔다. 이거 집 다 탄 거네. 이게 근데 또 이게 중요한 게 와 이렇게 너무 많이 탔다 와 어떡하냐 하면서 보는 사람도 와 심각하다 저기는 가면 좀 그렇겠다가 아니라 아니야 와서 뛰어 놀아줘. 어 저 차 탄 거 봐. 형 잠수 수도 저거 와 차 탔네. 지금 봐 지금 차를 타고 있잖아. 지금 네? 차 탄 거 아니야? 차 탔다. 아 이게 뭔 얘기하는데? 갈게. 뭔 얘기하는데 형? 얘 길이 여기 끊어졌는데? 여기로. 어 그러네 돌려야 되겠다. 어 형 바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오 깜짝이야 씨. 아, 앞에 조심해 바퀴 안 빠지게. 아, 좀 빠지면 어때? 오 씨. 오 씨. 여기 여기다. 마미손. 아 녹두 삼계탕도 있어? 수육도 먹어야지 수육. 야 할인율이 55%다. 뭐 조식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아. 괜찮으세요? 취소도 왔는데 이렇게까지 뭐 할인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돈 벌려 하는데 강릉 복잡 안 하는데 강릉 뭘 막국수도 있는 초당 순두부수 초당 순두부수 강릉은 스카이베이 아니면 시마크 고급 좀 고급진 데 갈 거면 시마크 좀 대중성으로 갈 거면 스카이베이 세준 없을 때? 아니 그건 다 예약 꽉 찼을 때 세준 없을 때 낮아가지고 진짜 아 저세를 아니 그래 저세수는 왜 역대는 여기서 흔도 흔도 아 재미없게 만든다. 아 강아지 있을 때 스카이베이는 안 돼. 강아지 될걸? 되죠. 안 돼요? 둘 다 안 돼. 시마크도 안 돼. 강아지 있는 사람들은 그럼 생수수 와야 돼. 난 너무 감사하지. 거기서 강아지까지 돼버리면 진짜 손가락 예를 들면 강아지만 세인트 존스의 방을 잡고 사람을 돌아가는 거야. 오랜만에 강아지 똑한다며 우리 스타일을 살아있네. 살아있다 감이 살아있네. 그새 물들었어 그새 강아지 거기서 쉬어. 둘 다 두 시간 좀만 해도 맛있어 보는 게 제대로 그래 형님 누구나 비빔 먹을까? 와 수육이 진짜 와 수육 맛있다. 와. 이제 가게에 수육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가게에 수육 먹으면 다른 데 수육 못 먹어. 그래요? 뻔집 수육이요? 수육은 우리 대게가 잘하는데 대게 한번 할까? 대게 한번 부탁드려요. 뻔집 대 내 집 이래서 나간 거야? 나갔다 했다 쫓겨났다 했다 했다 좀 쓸까? 혹시 여기 잠깐만 앉아서 인터뷰 잠깐만 해줘. 감사합니다. 잘 드셨어요?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번에 여기 온 계기가 그래서 피해가 어느 정도 좀 실감을 하시나요? 바로 옆이잖아요 지금 저기. 아 심각하죠. 저희가 지금 여기 장사한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역대 최악이라고 보면 되죠. 4월달 산불 나고 나서부터. 아 매출이요? 네네. 역대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손님이 없는 적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멋있는데. 근데 그게 보통 로컬 사람들이 안 와서예요? 아니면 관광객들이 아예? 지역분들도 여기 산불 나고 저 가니까 오시기 미안하고 이제 외지분들도 예약을 했던 분들도 다 취소하는 경험이 많고
네. 많이들 많이 오시는 게 찾아와 주시는 게 강릉 시민들이나 저희한테는 그게 도움이 되는 거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막 너무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강릉 그대로를 즐기러 와주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렇죠. 최대한 많이 힘을 한번 보태서 맞아요. 잘 한번 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알려주셨어요. 네. 조용히 치지만 저희도 오늘은 그냥 저희가 네. 아, 이렇게 피를 봤는데 손심을 어디 써주시고 와 진짜 그런 게 참 왜? 왜? 유튜브 대결해? 아 좋은 멘트인 것 같길래 나도 땄지 그게 참 진점뿐인데 보셨는데 잠깐만 지방관절도 하나 해야겠다 이거 유튜브 보셨는데 아이 유튜브 지옥이네 아 또인트 존스 또 왔는데 조인트 조스? 조인트 조스 야 거기서 만나자 그래 이상한 가족 참고 오케이 오션뷰! 아 근데 오션뷰긴 하네 와 언제 봐도 오션뷰인데 크긴 하나 멋있다 이미 청소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야 근데 이 뷰 14?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이거는 뭐 기분을 떠나서 진짜 좋은 취지인데? 야 근데 이 방이 얼마라고? 뭐 패키지 뭐 포함된 거 있어? 이거 조식이랑 수영 다 포함하신 거 조식이랑 수영에 포함돼서? 돼서 15만? 와 미쳤다 근데 기부를 그러면 얼마나 하려고 선착순 근데 뭐 얼마나 남겠냐고 여기 와서 다른 거 사 먹어라 이거 뭐야? 와 코노스입트가 아니야 야 씨발 근데 뭐야 왜 뭐야 지금 이래 아 진짜 짜증난다 이 새끼도 똑같은 새끼네 아 씨발 어 뭐야 언제부터 있었어? 안녕 안녕 너 왜 언제부터 있었어? 여기 우순이 핸드폰이 떡하니 놓여져 있는데 뭘 모르는 척 우순이 핸드폰이야 우리 몰랐지? 우리 여태까지 몰랐어? 아, 저기서, 진짜로? 저기서 얘기하고 있었어 우리 계산한데 몰랐다고? 저기서 어, 이게 얼마라고? 15만 얼마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 우리가 근데 이벤트 하는 객실이 수위트가 아닌데 우리가 수위트에서 먹으면 어떡해? 아 그래서 나는 일반인들은 거기 일반 실수로 나는 수위트 써야지 나 너네 모르고 있었다 지금 한 거야? 어 너네가 오늘 일반적인 줄 알았지? 아 진짜? 일부러? 너네 이불 속에 숨어 있었던 거야? 진짜 진하다 엉청이들 아니야? 누가 봐도 여자 주먹인데 어 몰라 근데 왜 있는 거야? 뭐 오늘 뭐 했던 건 아니 이런 좋은데 올 때는 우리 안 데리고 가니까 우리가 따라왔지 아 그니까 아, 우리 우순이랑 셋이서 오랜만에 우정공연 하러 왔는데 하러 왔나 아니 근데 약간 오해할 수 있는 게 현서제이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되게 안 반가워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번 주에 봤어 방탈출하러 놀러와가지고 무슨 아줌마인 줄 알았는데 뭐야 왜 너 꼬부리는 거야? 청소하러 들어온 줄 알았어 아, 여기 떠나가지고 피터 배워서 잘하네 가 우리 밥은 안 먹었지? 야 우리 계획 존나 많았어 이따가 잡지에서 씨발 옷 벗고 애니 보고 그 하루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옷 벗고 애니 본다는 얘기가 있었어 옷 벗고 애니 보는 게 아까 있었어 개인 콘텐츠인데 너네 때문에 지금 다 망했잖아 프로젝트 해가지고 지금 제가 신나가 저 옷 입고 왔는데 오늘 세트로 입고 이거 모를 수도 없는데? 아니 아까는 진짜 깔끔하게 돼 있었어 보니까 좋지 나 우승이랑 있다 애니 봐야지 자꾸 뒤에서 너네 옷 좀 따라하지 마 이거 문 닫고 열지 마. 와, 쟤 어린데. 엔트런스 가볼까? 좀
불렀어. 쟤네랑 불러. 아, 야, 너네 조초빵 가서 너네끼리 하나 찍어. 멜제이랑 십자박스인가 뭔가 그거 찍고. 같이 놀자.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세 시간 달려서 왔네. 우리 셋이 이제 점점 호흡 맞추고 있는데 너네 껴가지고 재미없어.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진짜 같이. 우리 이제 우동 쌓는 시간인데. 예. 애니 볼까 했다가. 쟤 빗봐. 딱 타이트하게 잡아. 아니 너랑 나 같은 옷 입는 건 아니지? 같은 옷이야 같은 옷. 에이 여기 원사이즈야 저 옷이야. 그지? 다 같은 옷이야 우리 지금. 아니 이게 핏이 말이 안 되잖아. 너랑 나 너랑 아직 거. 멀었다. 아니 얘랑 난 다른 거라니까. 아 같은 거라고. 거야. 아, 다른 거라고 병신아. 나 진짜 아직 멀었다. 바퀴 저거 입었는데 같은 옷이야. 그래. 너 왜 근데 목티 입었어 지금? 왜 목이 없어? 새끼야. 아 이거 왜 이래? 왜 이렇게 성공을 붙였어? 아 부셨나 봐. 화장실 안에 있어. 화장실. 아니. 이 아줌마는 뭐야? 아니. 아니 이 아줌마는. 맥반석 계란 타이였어? 야. 맥반석 계란 타이였어? 야. 가자. 야 호박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아줌마. 뭐야. 제 옆에서 봐. 제 옆에서 봐. 제 옆에서 봐. 어, 우리 엄마 아빠다. 너무 가자. 와 몸 사이즈도 엄마 아빠. 진짜 좋다. 우와. 되게 좋지. 우와. 우와.
아니 이거 진짜 원래 이래? 제일 들어오면 다 넘치는 거 아니야? 제일 들어와. 내가 한 건데. 제가 한 번. 야 근데 꽤 깊어. 한 번에 한 번 확 들어오면 안 돼. 다시 나. 야, 너 이거 벌써 입고 왔어. 후대 웨이스 누구야? 후대 웨이스 누구야? 리치리치 주인공 같아. 나오르 나오르 주인공. 야, 저기에 궁 있어. 우승아 어때? 오랜만에. 그거처럼 해봐, 빅포처럼.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